최근에 시작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예쁘죠? 과제하고 애니 생각하고 이러면 시즌이세요. 요새 또 기말 시즌이긴 하죠, 그쵸? 응원하겠습니다. 맞아요. 칼림바인데, 칼림바라는 악기인데, 요거를, 저거 이름 아는데, 그쵸, 칼림바인데, 이걸 제가 생일 때 되게 저를 아껴주시는 언니께 선물을 받았어요. 되게 해보고 싶었던 악기인데, 선물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원래 저는 피아노를 쳤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는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음계가 나열이 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가는데 칼림바는 도를 기준으로 해서 웬우웬우웬우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계가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이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섞여 있어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조금 어려운데. 그쵸, 어렵죠. 그거 안 쉬고 하면 손 아프니까 조심해야 돼요. 고마워요. 뭐 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맞아요.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건반이, 얘는 키바라고 하던데. 건반이 아니라 이렇게 키바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피아노 습관 때문에. 맞아요. 피아노 습관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지? 틀릴 수 있어요. 알겠죠? 페리스 나비다 있잖아요. 캐롤 중에 하나. 그걸 한번 해볼게요. 악보가 따로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여기 보면은 숫자가 다 써있거든요. 보이나? 숫자가 써있는데 이 숫자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서 연습을 해봤는데 살짝 해볼게요. 이제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Da da, right on my heart. I wanna wish you. Melody만
아직 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화음까지도 할 수가 있대요. 화음까지도 연주가 가능한 그런 악기라서 가지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인터넷에도 이런 거 강의 같은 거 많으니까 악기를 뭔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둔다 내가 이 차에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 근데 그게 악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 칼림바를 추천해드릴게요 칼림바